만나면 좋은 친구 MBC 슬라이드 치겠습니다. 나 요리 실력을 뽐내야 돼? 뭐 어차피 제 전공 분야라서 어떻게 보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날씨 요정 맞습니다.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정도로 몸이 아파서. 네, 그 이게 이렇게 되나요? 자, 오늘 우리 톡톡 다이닝 첫 오픈이에요. 드디어 오픈입니다. 우리 주빈 잘 됐나요? 네, 식재료 준비는 아주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수저 깨끗하게 닦고, 그릇도 깨끗하게 닦고, 화장실도 깔끔하게. 화장실 청소까지? 깔끔하게 청소했죠. 정말? 네. 오, 알바 오늘 대단한데요? 네, 준비된 알바생이에요. 준비된 알바생, 좋아. 네. 그래, 오늘 우리 초대 손님 첫 번째 예약 손님인데 네. 이분들에 대한 힌트가 있대요.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한데? 사장님, 이 소리 어떤 소리예요? 아까 바다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고 뭐 춤춰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노래 같은 느낌은 나죠. 그렇죠. 이게 옛날에 제주도에서 이제 애기 이제 아기 구덕이라고 해서 대나무를 만든 이게 아기 요람 같은 거죠. 애들 재울 때 이제 그렇게 거기다 애를 재워놓고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불렀던 노래. 자장가 이게, 같은. 오, 거네요. 그렇죠. 뭔가 동화책에서 본 것 같아요. 아기 맞아요. 담아 있는 그 바구니. 그걸 제주도에서 이제 구덕이라고 하는데 네? 구덕이요? 구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들을 이제 좀 모셔보면 이 구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뭐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구덕스의 맏언니 강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덕스의 말없는 선수 현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덕스에서 막둥이를 갖고 있는데 예뻐서 하신 건가요? 귀요미? 정보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화사하게 하네. 맨날 작업복 아, 그러세요? 작업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네. 구덕스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구덕스의 의미가 뭐예요? 구덕이라는 게 제주의 그 죽새로, 그러니까 얇은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제주어로 이제 구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구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구덕스라고 이름을 그냥 가볍게 짓게 되었어요. 귀엽네요. 왠지 인사 구덕스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구덕스예요. 아까 그래서 우리 노래 왕이자랑을 네. 그 힌트로 들려주신 게 우리 구덕스 분들 오늘 모셔서 힌트를 드린 것 같고 그 구덕 만드시면서 이제 차롬 차롬도 만드신데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박물관에서 근무를 할 때 박물관에서 그 전통문화대학이라고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라져가는 제주 문화라고 이제 주제를 정하고 구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영희 어르신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눈 다음에 대나무로 체험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하고 어려워서 이제 라탄으로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라탄 선생님이신 강민희 선생님께 체험을 부탁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기획을 했었는데요. 2020년도에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육이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하지는 못하고
이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오영이 어르신의 그 작업 과정이나 인터뷰 같은 것들을 이틀 동안 이제 촬영해서 온라인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오영이 어르신과 인연을 계속 이어오게 되면서 이제 하게 되었어요. 네. 네. 아까 오영이 어르신에게 네. 배우셨다고 하셨잖아요. 오영이 어르신 처음에 저 이거 배우고 싶어요 했을 때 반응은 어떠셨어요? 좀 걱정했다고 해야 되나? 힘드니까 이제 하루 이틀 나오다가 안 나오겠지라고 저희한테도 그러셨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얘네 계속 나오네 이러면서 네. 좋아하세요 지금. 네. 이 내가 그 사람 보고 처음 만났을 때 배운다는 것은 이제 좋은데 사람이 끈질기게 끝까지 할 수 있느냐 물어봤지. 그 하겠대. 예전에도 이제 그것도 제주시 분인데 4일 왔다 갔어요. 배우겠다고. 그것도 안 학년인데. 4일 왔다가 뭐 안 논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걸로 끝해가지고. 아 근데 그 사람 처음 가면은 뭐 얼마 안 갈 줄 알았는데 참 이 사람들은 아주 끈기가 있는 사람들. 요즘도 이거 배우겠다는 사람 많이 연락 와요. 근데 그 전화상으로 다 어떻게 하라 뭐 하라 하는가 해서는 안 된다. 직접 상면해 가지고 좀 연장이든지 뭐 만들고 대나무도 어느 때 채취하고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해야지. 전화상으로만 뭐 배울 수 있습니까 해서 뭐 칼도 만들고 이런 말 하면은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난 지금까지 하는 모습을 믿어요. 예. 그때 한다는 그 말도 했고 예. 아주 참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제자라고 문화재가 되시면 예. 전수자가 전수자를 이제 지명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전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겠다면 해야죠. 일단 네. 네. 그 오영이 어르신께서는 그럼 그걸 작업하시는 분이 네. 최초이신 거예요? 아니요, 최초는 아니고 지금 이제 유일하게 이제 제주에서 남아 계신. 아, 네. 아 그럼 이 구덕 네. 작업하시는 분이 제주도에서 그 오영이 어르신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아마 이제 할아버지가 있긴 한데 아마 짜실 수 있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어린 때부터 나는 학교도 못 다니고 나 14살 때부터 했어요. 딴 친구들은 중학교 가는데 딱 3개월 중학교 문 앞에 가서 선생님 돈 가져오는 게 지금 돈 안 주 없으니까 돈 못 내고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려니까 이걸 했어요. 14살 때부터. 나 79년을 했어요. 아 69년. 그 당시에는 이거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할아버님이 그 전수자가 없다, 이제 구덕이 사라질 것 같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전하셨는데요. 저도 항상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에 대한 그런 제주 문화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2년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 끝에 그 할아버님이 혼자 이어나가셨던 그 제주 구덕의 죽세공예의 명맥을 저희가 함께 할아버지와 걸어드리고자 이렇게 구덕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라고 부르시네요. 네, 저희 이제 손녀처럼 대해주셔서 네.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그냥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이렇게 네. 가서 배우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너무 그러시구나. 그 어르신도 얘네 뭐 몇 번도 안 오겠지 네.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처음에 작업할 때 어떠셨어요? 이제 할아버님이 뭐 이렇게 마음 단단히 먹고 라인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 작업할 때는 대나무를 먼저 채취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나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스케줄 네.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첫 작업을 하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안 오면
대나무 같은 거 자르면 그 대나무 가면은 껍질 하면은 막 무기도 있고 이렇게 막 가렵고 그래요. 그래서 난 자르면 밖으로 맺혀가지고 다듬고 이러니까 여자도 이제 뭐 30대라. 응? 손도 아랑아랑하고 근데 이게 그 안 넘겼어요. 힘들죠. 응. 또 이제 처음 가는 날이다 보니까 설레기도 하고 기대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또 나무 하는 게 또 쉬운 작업은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또 그 힘든 건 또 모르고 처음이니까 그래서 와서 이제 밤이 되도록 작업을 하고 왔어요. 집에 와서야 이제 힘들다는 걸 좀 알긴 했는데 그래도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그런 첫 작업이었어요. 그럼 그걸 이제 대나무를 떼오시면 이제 채취를 해오시면 네. 직접 손질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우리 구덕스 분들도? 네. 재료부터 다 처음 전 네. 과정을 네.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엇나가지 말라고 방향 잡아주는 역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박아줘요. 이거는 이렇게 두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고 안 닫은 거는 이렇게 두툼하거나 아니면 울룩불룩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이 너비가 일정해지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튼튼하게 당겨. 좀 좁다. 이 양칼이 살짝만 잘못 박혀도 재료를 버리게 돼요. 좀 예민한 작업이에요. 응. 여기가 여기 푹 들어가서 잘라내야 돼. 그럼 이거 하나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오래 걸려요. 저 바구니 작은 거 하나 만드는데도 한 첫 바구니는 5개월. 진짜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짜는 거는 금방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재료 손질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귀한 물건이네요. 정말 5개월? 재료 거의 버리면서 거의 버렸죠. 처음엔 다 재료 버렸어요. 네네. 할아버지도 버릴 생각으로 저희한테. 그럼 이제는 지금은 얼마나 걸려요? 근데 지금도 저희가 또 손질하고 또 짜고 손질하고 짜고 이러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그거 좀 만드신 거 이렇게 네. 좀 가져오셨더라고요. 네네네. 저희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진짜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요. 종류가 진짜 다양한데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것들이에요? 저희가 만든 것도 있고 만든 거? 할아버지가 만든 것도 있고 어르신이 이제 선조들이 쓰시던 차라고 저기 색깔이 조금 더 진해요. 네. 이게 더 예쁘네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된 건가? 오래된 아버님 댁에 아버님의 고모부가 만들어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오래된 거라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네, 어쨌든 고모부가 만들어 주신. 네. 사실 저도 그랬고 구덕이라 그러면 아기 재우는 노란말 구덕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구덕이라고. 네. 그렇게 부르는 따로 또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요? 요런 걸 뭐라고? 요거는 그냥 이제 어르신이 그냥 만드신 뭔가 이렇게 수저나 이런 거 꽂아놓기 위해서 만드신 거고 원래는 이 모양이 있지는 않아요. 용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동고량이라고 해서 네. 1인용 도시락이에요. 도시락이. 도시락! 그래서 예전에는 주먹밥 같은 거 넣으면 너무 귀엽겠다. 네, 요거는 반홍쌈지라고 해서 여자분들이 이제 바느질 하시는 도구들 담아주는 그런 바구니고 요거는 제주에는 이제 물을 길어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허벅을 담는 물구덕이에요. 요거는 가는대구덕, 곤대구덕이라고 해서 여자분들이 이제 핸드백처럼 사용하셨던 그런 바구니라고 하고요. 옆에 이렇게 짊어지죠. 네네. 그리고 저 끝에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차롱. 네, 음식을 덜어두는 용도의 이것도 네, 이게 차롱이에요. 위에는 음식 넣고
자를 때 이 위에 도마처럼. 맞아요. 그게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제가 5일장 가니까 이거를 도마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 맞는 방식인지. 네. 네. 여기 위에다가 음식을 넣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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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할아버님이 저기다가 전을 잘라가지고 주셨어요. 네. 근데 이게 괜찮나요? 여기다 칼질을 해도? 네. 대나무여서. 예전에 보니까 여기다가 음식을 또 보관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또 보관성이 좋다 그래가지고 네. 신기했던 통풍이 잘 되고 네, 해서 맞아요. 음식이 잘 쉬지 않는다고 예전에는 여기 밥 넣고 줄 묶어서 그냥 밖에 마당에 걸어놨다고 쉬지 않고 그러니까 예전 분들의 맞아요. 사실 삶의 지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를 만들 때 좀 재주가 있어야 돼요? 우리 흔히 이제 똥손?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나중에 꺾을 때 이렇게 손이 힘이 많이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잡아줘야 바구니 모양도 맞아. 예쁘게 나와. 다칠 것 같은데? 막 다칠? 네, 손이 많이 막혀. 네. 대나무에도 찔리고, 찔리면 찾기 힘들어요, 대나무는. 가시처럼 막혀. 그 저도 만들어보고 싶은데 이거는 뭐 일일 체험 같은 거 없어요? 일일 체험으로는 작은 거라도 아까 4개월 걸렸다고 했잖아요. 작은 거라도 이게 재료를 채취하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그 물때랑 그 12지간을 맞춰가지고 그 되는 날이 며칠밖에 안 돼요. 그래서 11월 만나요. 같이로 일주일에 이제 몇 번 정도 만드세요? 저희 주에 한 번 모이고 있어요. 1회 가고 있고 네, 생업이 있기 때문에 네, 따로 다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가 시간 맞춰서 만나서 연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세 분이 모여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이제 셋이 항상 모여서 이제 소풍 가는 기분으로 좀 할아버님 댁에 좀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가고 있고 또 오늘은 또 어떤 과정을 배우게 될지 항상 기대도 하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가 원래 항상 그 간식을 항상 챙기고 왔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간식 타임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할아버님이 너네 맨날 먹기만 하냐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 3시간 정도를 가는데 이제 먹으면서 또 이제 얘기하다 보면 또 재밌어서 좀 시간을 많이 좀 뺏기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아침에 우리가 그냥 가는 길에 먹고 가자 해가지고 할아버님도 거의 11시 되면 식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먹고 가요 차에서. 그래서 가면은 배는 고프진 않. 배는 고프진 않죠. 이것도 정말 손으로만 만들어요? 아니면 어떤 장비가 있어야 돼요? 일단 칼이랑 이제 이거를 그 너비를 일정하게 해주는 또 칼이 있어요. 작은 칼이 있어요. 일반 칼이 아니고? 네, 그런 칼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거 두드려줘야 되는 덩드렁 막개라고 해서 이렇게 막개가 있어요. 나무로 된 막개랑 이 바위 덩드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다 개인 장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 네, 각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반 칼이랑은 다를 것 같은데 대장간 네. 가서 맞췄어요. 일반 칼은 네. 진짜 안 돼요. 사용이 안 돼요. 할아버지랑 같이 가서 이제 그 할아버지 칼 가지고 직접 맞추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데칼이라는 게 대나무 성질이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일반 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는 칼이 100년도 넘은 칼인데요. 아버님이 쓰시다가 형에게 물려주셨고 또 형이 쓰시던 거를 할아버님이 이제 받으셔서 100년이 된 칼이에요. 그래서 대장간에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아버지 칼을 직접 들고 가서 대장간에 이제 의뢰를 드려가지고 맞추게 되었는데요. 손 다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칼을 찾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무서운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만하게 음식을 차려서 막걸리도 이렇게 뿌리면서 그렇게 고사를 지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네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칼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야, 와. 이 와, 이거 이걸 진짜 이제 그 대장간에서 맞춘 칼. 네. 어. 처음에 이렇게 이 집이 칼을 좀 뽑아놨는데 네. 뭐 좀 보여 주실래요? 어? 이게 아, 여기 대나무 속에 숨어져 있구나. 와. 어, 약간 무서운데요? 대나무가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칼이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대장간에서 아주 두툼하게 맞춰야 네. 되는. 네. 우리 셰프님도 네. 처음에 요리하셨을 때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땠어요? 맨 처음에 했을 때. 맨 처음에 저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막내 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새로운 공간이랑 또 거기는 한국인들도 없었으니까 이제 뭐 이제 설렘 반 기대 반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그거 플러스 실수를 또 이만큼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어서 아직도 그 레스토랑을 가지를 못해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워낙 많이 혼나가지고 구독수는 안 혼나셨어요? 저희는 지금도 늘 혼나요. 손녀처럼 예뻐하신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억양이 그런지 저희는 그 혼이 안 먹히. 그냥 할아버지가 혼내 잔소리해도 그냥 저희는 있어요. 네. 네. 왜? 할아버지 왜 이렇게 움찔하세요? 어? 삐뚤어졌다. 그건 누가 잘못 당기니까 그렇지. 지금까지 말만 하면 그거냐. 얘 너무 살이 많아요. 응? 얘 너무 살이 많아요. 할아버지가 굉장히 좀 츤데레 느낌이에요. 막 와가지고 잔소리 막 하다가도 아 할아버지 더워요 이렇게 하면 슥 지나가면서 선풍기도 켜주고 아 추워요 이렇게 하면은 저기서 막 장작 가져다가 불 때워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겨울부터 봄 여름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함께 했으니까 진짜 할아버지죠 이제. 5월 15일 날. 아 근데 이 친구들이 케이크 사가지고 와서 세준이가 아 솔직히 그때 감동받았어요. 나 그런 그 옛날에 성냥 그런 거 있었나?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무리 좀 다정하게 다니고 뭐 무슨 내가 무슨 큰 대단한 뭐 선생이고 스승이라고 그런 걸 하겠어요. 이게. 진짜 난 난생 80년 넘어 사도 처음 그런 느낌은 처음 받았어요. 근데 세 분이 이렇게 작업하시는 날 어때요? 이렇게 좀 힘들고 아까 갈 때는 정말 오디완비게 이렇게 수다 떨면서 재밌게 가다가 갔다 오면 이렇게 녹초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식사도 좀 잘 하시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가서 대나무 하는 날이나 뭐 막개질 하는 날은 좀 그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정도로 몸이 아파서 네, 그 자면서 끙끙 앓을 정도로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아 끙끙 앓아요 갔다 오면은 근육통이 처음엔 이걸 벗길 때는 네. 처음이니까 그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괜찮고 네, 맞아요. 얘를 이런 이렇게 기둥을 세우려면 이게 성질이 딱딱하니까 부드럽게 네.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바위 덩드런 위에 나무 전통 막개라고 해서 그걸로 두들겨줘야 되거든요. 이걸 두들기면 여기 저항급이 투만해요. 그 다음날 쓸 수가 없어서 막개가 일어나서 이거 한 날은 돌아올 때 오디오가 많이 비어요. 네. 이거 하나 만들 때 한 중간쯤 갔을 때 아이씨 나 이거 안 해. 아, 예, 이런 그 짤 때는 안 그래요. 아, 아니에요. 짤 때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짤 때가 제일. 저희 짤 때는 안 힘들어하고 가서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네. 또 오늘은 저희가 좀 맛있는 음식을 좀 대접을 해드리면서 예, 계속 이야기를 한번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다이닝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톡톡 다이닝. 그래서 셰프님도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셰프님이 우리 구덕스를 위해서 과연 준비한 또 요리가 어떤 있는데 어떤 요리가 나올지 정말 우리 에너지를 딱 보충시켜드리는 그런 요리가 준비되어 있겠죠? 맞습니다.
Jonathan Faire hive ta cause on your low Et j'ai pas eu beau chamalé Faire hive et j'attire la gomme On se tente à la peau 와 드디어 나왔다. 와. 1인 1식으로. 와. 우리 강병우 셰프님이 우리 구덕스를 위해서 네. 직접 개발한 메뉴인가요? 와. 네 맞습니다. 이거는 토마토 메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토마토가 아니라 에어룸이라는 토마토인데 이제 그게 이제 유전자 조작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자체의 토마토예요. 생긴 건 되게 못생겼거든요. 일반 토마토보다 맛은 좀 떨어지지만 이제 맛이나 감칠맛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요거는 서귀포 대정에서 제가 가지고 왔고 밑에 보이시는 약간 핑크빛 나는 주스는 네. 대정에서 가지고 온 아티초크라는 야채를 끓여가지고 주스로 만든 다음에 제주산 깨로 맛을 그리고 약간 보이시는 약간 갈색 같은 경우는 오트밀이랑 와을에서 가지고 메밀을 튀겨가지고 시리얼로 진짜 고소하겠다. 네. 그리고 위에 약간 초록색깔은 애플민트인데 제 친구가 바로 옆에서 농사짓고 있거든요. 와. 제가 어제 직접 농장에 가서 여러분들께 따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스랑 같이 드셔보시면 네.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맛을 상상해요. 드셔보시면. 진짜 너무 와요. 우리 구덕스가 네. 정말 그 구덕 만들 때의 네. 그 정성만큼이나 그런 감정과 진짜 정성 들여서 네. 준비한 메뉴. 맛있게 드셔주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got some troubles, but they won't last. I'm gonna lay right down here in the grass. And pretty soon all my troubles will pass. Cause I'm in shoo shoo shoo. 어떠세요? 무슨 맛이에요? 토마토 맛? 아니요. 아니요. 그 토마토 맛이 안 나고. 어, 진짜요? 그래도 윈드 때문에 되게 상큼하다고 했나? 그리고 메밀이 같이 씹히니까 고소, 향도 좋고. 우리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들었는데 우리 보호님이 완전 요리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쵸? 네. 근데 우리 셰프님은 또 차롱에 관심이 많아요. 맞아요. 두 분이 완전 연결고리가 있어요. 맞아. 서로 선생님이 저 좀 가르쳐주시면 네. 잘 배워서 써보겠습니다. 요리랑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과정은 너무 힘든데 맞아요. 만들 때 재밌다고 하셨죠. 아, 요리도 이제 준비 과정은 힘든데 막 만들 때는 되게 신나거든요. 그런 게 좀 공통점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아까 이렇게 뭐 재료 손질할 때도 힘도 들고 그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좀 세 분이서 같이 하는 의지도 되고 그러세요. 네, 너무 그런 것 같아요. 혼자 했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따로 구덕 관련된 건 공부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 네. 같은 거 이름을 이제 정립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덕 만들고 이러는 과정이나 방법이 딱 정리된 문서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입으로만 이제 할아버지 구두로만 내려오는 거라 저희도 저 그런 거 만들 때 이게 몇 개 필요하고 뭐 몇 센치고 그런 거 그런 게 없어서 할아버지가 만들 때마다 어르신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배우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누군가에게 전수를 받았다기보다는 어깨너머로 배우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들 구덕을 사용했었고 짜는 사람도 많았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깨너머로 보시다가 혼자서 이렇게 만들어 보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그 할아버지의 어머니께서 이제 만들어 볼 법하다 해봐라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셨다고 해요. 같은 또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 가고 뭐 어디 가고 하는데 나는 이걸 한 거 그때는 뭐 어린 마음이니까 아무 생각도 이제 부모님 저 아버지 16살 때 돌아가버리고 어머니하고 사니까 이제 밥 먹으려니까 이거 한 거고 지금 요즘은 후회가 없어요. 오히려 떳떳합니다. 그 제주 구덕은 옛날에 제주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이었어요. 빨래를 할 때나 뭐 바느질을 할 때나 그럴 때도 구덕을 사용했고 부조를 할 때도 구덕을 사용했고 또 음식을 담아두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구독보다는 더 좋은 간편한 용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점차 사용을 또 하지 않기도 하고 이게 또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보관이 잘 안 되거나 뭐 잊혀지거나 그리고 또 만드시는 분들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할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구덕을 만들고 또 이런 그 죽새공예의 명맥을 이어나가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이 구덕에 대해서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또 다분히 비싸다, 사용하는데 뭐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이게 제주의 소중한 문화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전처럼 옛날처럼 다시 이 구덕이 일상생활에 깃들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세 분은 처음 그 만드실 때 너무 어렵고 막 몇 달씩 걸렸잖아요. 근데 처음 딱 작품 만드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 그때 저희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할아버지 댁에서 나온 다음에 그때 벚꽃이 떨어질 때였어요. 사진 남기려고 죄송하지만 저희가 벚꽃을 좀 흔들었는데 그때 할아버님이 나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본 다음에 너네 뭐 하냐고 해서 우리 사진 찍어야 돼요 막 이랬더니 할아버님이 막 돌담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어머, 저희 사진 찍어주시고 연출해주시고 네. 막 이렇게 해주시고 아 더 막 흔들어주시고 네. 꽃잎 날리게 네, 네. 근데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사실 되게 네.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네. 세 분은 네. 어떤 거 같아요?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가도 약간 티를 많이 안 내셨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 친구분들 잠시만 우리 오는 날마다 누가 전화 오면 지금 와라 지금 와라 그게 와 저희 있을 때 그리고 저번에는 저희 이제 선생님 때 빠졌을 때 저희 갔을 때 누가 오실 거라면서 저희 한 시간 있다 갔어요. 너네 더 있다 가라 저희를 보여주기로 했으니까 더 있다 가라 자랑하고 싶으시죠. 자랑스러우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티는 많이 안 내시는데 네, 그렇게 맞아요. 해주시는 거 보면 저희도 감사해요. 할아버지 좀 츤데레 딱 하고 있으면 네. 귤 까다가 입에 넣어주고 맞아. 네, 사탕 입에 주시고. 넣어주시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사실 할아버님도 마음으로 이렇게 사실 표현을 잘 못하셔서 그렇지 맞아. 너무 이제 세 분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을 거고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을 배우러 와주는 그 네. 젊은 분들의 마음도 좀 알아주시는 것 같고 늘 이제 전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게 좀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들이랑 막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어쨌든 뭐 그 장인분의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게 쉬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 고민해서 한 2년 정도 고민하다가 이제 구덕스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구덕 도모량? 네, 도모량이랑 구석들 네. 그런 거 만들었으면 그거 팔아요? 팔기도 해요? 저희는 아직 저희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네. 아, 할아버지 어르신 저희 거 팔면 안 되죠 아, 아직? 네. 아 아직 판매 수준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래요? 할 수 없어요 저희도 아직은 팔고 싶지 않고 거기에 장식하고 있어요 그럼 여태까지 만드신 것들 다 지금 장식품으로 그냥 아직 다 가지고 있고 전시하고 있고 그리고 엄마한테도 못 네. 줘요 아 진짜 맞아요 왜냐면 저희 시간들을 다 네. 이제 엮어 올린 그 재료를 이제 맞아요. 손질한 그게 있어서 또 할아버님 만드신 거 보면 우리 거는 맞아요 네 할아버님 거 보면 절대 우리 거는 판매는 절대 아직은 저희는 그냥 아직 아기들 촬영이 너무 제주만의 딱 특색 있는 맞아요. 내용이 다 들어있고 너무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거라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사실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자료들이 별로 없고 있어도 한 세네 줄 네, 그걸로 맞아요. 다 동일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 분들을 찾아뵙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네. 가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할아버님 말씀하실 때 화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제주에서 너무 많이 그냥 하는 얘긴데 이제 다들 화낸다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절대 아니에요. 또 아까 할아버님 네. 아까 츤데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심히 이렇게 툭 던지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거 거기 안에 애정이 있는 거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할아버님이 막 춤까지 추시면서 우리 구덕스 분들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에피소드는 어떤 거예요? 그게 이제 돌문화공원에서 그 설문대 할망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 네, 할아버님이 구덕을 이제 그 전시해 놓으시고 또 판매도 하시는 그런 부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님이 오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티를 안 내셔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갔는데 너무 이제 신나시니까 노래 나올 때 춤도 추시고 여기저기에다 내 제자들이야. 여기 관리 거기 사무장님한테 네. 여기 우리 세 명 막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옆에 이제 부스에 계신 분들한테 자랑 그쪽도 제자 키우시라고 하면서 저희 세 명 저희 제자라고 막 하시면서 그 대단하지 않아 여기 이제 누가 이런 걸 배우겠다고 하는 이 세상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기 그래서 나는 자랑스럽게 얘기했지 따뜻하게 이왕 몇 개월 동안 했으니까 끝끝내 배워가지고 내가 저서당 가도 그래도 오영이 뒤 있는 사람이 있다 한 것을 나오면 아주 좋겠어요. 예. 저희 이제 그때 그 우리 내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때 너무 놀랬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고 아 이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 구덕스도 네. 그런 네. 오영이 선생 어르신처럼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할머니 아,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저는 라탄을 짜고 있는데 네. 이제 구덕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나이 들 때까지 짜고 싶은 와. 짜는 할머니. 짠 할머니. 짠 할머니. 저희가 그때까지 계속 같이 이어가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세 분이 지금 같이 이제 그 네. 배우시잖아요. 네. 이렇게 세 분이 구덕스를 딱 이렇게 구덕스라는 이름으로 네. 이렇게 딱 그 만들고 활동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어떤 것 같으세요?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이제 네, 점점 커지고 있고 솔직히 동고량 다른 식당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맞아요. 그거 좀 맞아요. 맞아요. 저 정말 너무 별로거든요. 아, 네. 저희가 그거 보면 좀 마음이 진짜 약간. 우리는 정말 제주산 제주에서 나는 대나무로 네. 제주에서 직접 만들어서 네. 제주산 동고량을 생산을 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네. 더 큰 전통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되고 싶기도 하고 네. 할아버지 옆에서 오래오래 있고 싶어요. 구덕 이야기 나눴잖아요. 근데 이 구덕을 만들면서 되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아,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좀 나의 마음을 좀 단단하게 이렇게 탁 잡아주고 하고 싶 그 마음은 어떤 때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왜냐면 이게 과정을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더 앞으로 더 나가면서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크지 그 사이에 포기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기 구덕은 되게 엄청 크잖아요. 네네. 그건 얼마나 걸려요? 그거는 저희도 아직 몰라요. 할아버님께서 저희한테 너희들 이거 짤 수 있겠나? 이러면서 아직은 저희 아직 마지막으로 좀 미뤄둔 작업이라서 저희도 아직 그 애기 구덕은 네. 안 가르쳐주셨어요. 네. 아직은 못 짰죠, 저희 아직. 왜냐면 저희 동고량 만들 때도 7년 배워야 된다고 했거든요. 동고량이 어려운 건데 네. 저희가 하도 동고량 하니까 너네 동고량 만들고 싶어 하는 거니까 하는 거 같으니까 동고량 먼저 만들자 해서 먼저 만들었던 거여서 아기 구덕은 더 오래 크니까. 걸리지 않을까. 세 분은 이렇게 책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는 그럼 어떤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내가 이 구덕을 계속 잘 배워서 딱 내가 가장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건 어떤 거 있어요? 최종이 구덕 애기 구덕 마지막은 애기 구덕. 이게 제일 크고 힘든 거라서 그거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너희 그거 못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건 얼마예요? 얼마? 가격? 가격? 그건 몇십만 원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가격은 따로 얘기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가격을 매기기가 좀 그래요. 맞아요. 이게 너무 정성이 많아요. 과정을 보면 그래서 그때 그 설문조 페스티벌 할 때도 오셔서 가격 보고 다들 좀 놀라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니 이거는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니까 그걸 만드는 과정이 워낙 기니까 맞아요. 근데 어르신이 이렇게 만드시다 보면 같이 하시다 보면 그 독립을 좀 권유하실 법한데 언제까지 계속 어르신한테 배우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독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말씀은 안 해보셨어요? 네, 한번 할아버님께서 최근에 얘기하셨는데 이제 아직 저희는 그 독립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너무 한 생각해봐요 한 8년을 이상 했는데
이제 개호 요거 하나 한 시작하니까 나도 너무 너무 공짜로 뭐 해주도 못하고 그래도 끝끝내 하겠다니까 뭐 그날 그렇게 돼. 아 나는 좋다만 너네 너는 빨리 해결해 습득해 그래 나가서 너네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하면서 나 얘기했지. 독립은 아예 생각하지도 하지 않았고 그냥 늘 계속 배우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말씀 맞아. 들으니까 살짝 울컥했어 근데 네. 어, 우리가 네. 가야 하나? 아직 네. 벌써 다 안 배웠는데 네. 구독 배워야 되는데 애기 구독 가르쳐 주시려나? 이런 거 조금 울컥했죠 그때 네. 갑자기 네. 그런 네. 얘기 하셔가지고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은 우리가 너네가 언제까지 여기에 올래?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우리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계속 올 건데 네. 계속 왜 그런 말씀 우리 버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이랬어요 네. 계속 올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구덕을 만들고 나서 만들기 전과 후에 있어서 나한테 생긴 그런 개인적인 변화들도 있어요? 일단은 팔이 팔이 위 근육 있으실 것 같은데 근육 빵빵 그리고 이제 뭐 구덕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를 다르게 보게 되는 그리고 아무래도 제주분들한테는 구덕이라는 게 일상적이었던 물건이니까 뭐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댁에 이렇게 창고에 막 처박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래서 가지고 와서 뭐 세척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구나 그러게요. 사실 이게 우리는 지금 잘 볼 수 없어서 정말 예전에 우리 약간 문화를 전통 문화를 보는 느낌으로 맞아요. 본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생활용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치를 좀 우리가 새로 알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우리 아까 오영이 어르신 이야기 계속 나눴잖아요. 사실 저희는 뵌 적이 없지만 그러니까요. 네. 정말 되게 우리 시골 할아버님 얘기만 들어도 귀여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귀여우실 것 같아요. 친데레지만 정말 손주들을 팍 애끼고 네. 이렇게 과자 하나 쓱, 사탕 하나 쓱 네. 찔러주시는 그런 할아버님 같은데 우리 어르신이 우리 구덕스에게 깜짝 정말 영상 편지를 보내오셨대요. 뭐라고? 제대로 몰라. 너무 진짜요? 뭐야? 보지도 않았는데. 어머. 새 명한테 카메라 보면서 한마디만 했었어요. 근데 뭐 이름도 다 기억 안 하는 말 못해 이름 부모님밖에 이름 몰라. 얘들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같이 그냥. 야 얘들아 내일 오는 날인데 내일 어디 간다고 해가지고 못 든다 금요일 날로 미뤘는데 어디 갈 거냐 놀래 갈 거냐? 보고 싶은데 나 말하는 막 너는 막 웃을 거지 사랑해 빨리 배워가지고 독립하라 사랑해 이게 이렇게 되나요? 아이고 얘는 할아버님이 그때 우리가 촬영한다고 얘기했을 때 근데 왜 나한테 연락이 없다 지난주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희 오늘 화요일에 못 나온다고 얘기했더니 어디 갈 거냐고 그런데 어제 찍으셨구나 그러셨구나 아 진짜 할아버님이 되게 이렇게 투박하게 말씀하시지만 챙겨주시는 게 느껴져 너무 안 울었어. 또 워낙 우리가 인연이 된 거는 또 보은쌤이랑 연결돼서 인연이 됐던 거여서 저도 차롱을 배우고 싶었는데 선뜻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은쌤이 저한테 이제 수업을 오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나 할아버님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보은쌤이 내가 그럼 할아버님하고 안 그래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보은쌤이 연락을 해주고 이런 모임이 이제 이렇게 결성이 된 거기 때문에 워낙 예뻐하세요. 그래서 보은이밖에 몰라요. 저는 항상 제가 맏언니라서 할아버님 저한테는 언니가 저기 가서 저거 해야 된다 막 이러고 우리 선생님은 이제 좀 말없는 선수 아까 승리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항상 좀 말없이 하고 있어서 말없는 선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이렇게 할아버님 얘기하시고 원래는 네. 이름도 모르셨어요. 그냥 약이라고 원래 약이었는데 이제 그게 할아버지가 이제 이게 작업 과정이 되게 고되잖아요. 그래서 몸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나 약 먹고 올게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술을 한 잔. 술이 약이에요. 근데 그 약통이 있어요. 아, 술이 비타민 통이, 통이 네, 있는데 네, 그 안에 약이 그 있어요. 비타민 통이 찰랑거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두 잔 이렇게 드시고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대나무 했을 때 저도 한 잔 얻어 먹어봤는데 확실히 진짜 몸이 굉장히 냄새 나고 막 씻은 듯이 다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약이 맞군요. 그러니까 그게 약이라고 부르게 되신 이유가 이제 그 옛날에 영상 촬영할 때 그런 걸 이제 좋아하시니까 제가 또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당근주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집에 제가 직접 당근. 그래서 그런 거를 종류별로 이렇게 가져갔는데 그날 할아버님의 오디오가 비지 않았다는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약술이다.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약이라고 부르시다가 근데 이제 많이 드시지도 않아요. 네. 딱 이거 작업할 때는 딱 이제 할아버님이 정하신 딱 정도에만 마시고 우리 그래도 이제 구덕스한테 네. 이제 또 할아버님이 영상 편지 보내주셨으니까 저희 따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장 드려야죠. 아 저희 아, 할아버지, 저희 항상 갈 때마다 뭐 되게 잘 반겨주시고 또 저희 항상 뭐 작업할 때도 다치지 않을까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뭐 말은 투박하게 하시지만 저희 예뻐하는 거 저희 다 알고 있고 저희 마지막까지 열심히 배울 거니까 독립화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늘 말 없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배울 테니 잘 예쁘게 봐주세요. 사랑합니다. 울지 마. 제가 매일 이제 세 분 중에서 제일 못하고 맨날 뺀질거리고 막 그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많이 징징거리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래도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도 지금 이만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래오래 건강하길 저희 곁에 있어주세요. 진짜 좋을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 오늘 구덕스를 뵈니까 오늘 이제 구덕에 대해서 우리도 그냥 아 예전에 그냥 쓰던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정말 우리 제주의 그런 문화를 느끼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네. 저희도 덕분에 많이 좀 느끼게 됐고요. 구덕스가 앞으로 이 유쾌함과 네. 이 정말 우리 제주의 것에 대한 그런 애정을 던지 말고 이어가 주시면 저희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길 맞아요. 바라겠습니다. 할머니 될 때까지. 우리 구덕스 할머니가 되는 날까지 저희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it's 11:50.